안녕, 반갑습니다. 오늘은 키작은 사케오가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9장. 사케오는 슬펐어요. 사케오가 사귀고 싶었어요. 사리장 사케오는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사케오는 건재본질이야. 사람들이 숭글숭글했어요. 사케오는 남의 돈도 훔치기도 해. 하루 사케오는 친절한 사람을 보았어요. 사케오는 사람끼리 친절한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말한 것을 들었어요. 사케오는 말했어요. 저 보니 내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박수 눌렀어요. 예수님은 착한 줄이셔. 자네는 같은 걸마들과 친구들 될 수 없는 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조화를 살펴 있었어요. 사케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케오는 키가 작았어요. 사람들은 해치고 예수님을 갈 수 없었어요. 사케오는 좋은 방법을 생각해 냈어요. 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그러다가 사케오가 말했어요.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아래로 오셨어요. 그러다 올라다 보았어요. 사케오라, 이리 오라라. 사케오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너 집에서 쉬고 싶다. 거짓말쟁이라고 모두 숟가락질만 놀래키면 했는데 예수님은 사케오 집에서 함께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해줬어요. 사케오는 맛있는 음식을 예수님께 대접했어요. 제가 거짓말해서 잘못했어요. 사케오가 말했어요. 저를 용서해주세요. 거짓말쟁이라고 너무 숟가락질하고 놀리기만 했는데 예수님은 사케오 집에서 와서 함께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사케오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예수님이 사케오를 보고 빙그리 웃었어요. 사케오야, 다시는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난 너를 용서한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케오는 행복했어요. 새로운 친구가 생겼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친구이시잖아요. 어린 나기를 타신 예수님. 여기 한 마리에 어린 나귀 한 마리를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말했어요. 연마에 가면 묶어있는 어린 한 마리가 보이게 될 것이다. 그 녀석을 데려오라. 만약 누가 가져오냐고 물어보면 내가 시켰다고 하면 된단다. 제자들은 예수님 옆으로 마을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정말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큰 명령을 예루살렘으로 성을 갈 거예요. 지금 큰 명절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은 나귀 주인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어린 나귀를 주셨으면 합니다. 나귀 주인은 예수님을 위해 나귀를 드릴 수 있어서 복했어요. 자기 어린 나귀가 예수님이 들을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큰 성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사람들은 자기들 거리를 펴서 길을 위에 깔았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앞으로 따라가면 소리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예, 주님의 이름을 왕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삼일성에는 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내 말씀을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도 이야기해 줬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낸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속해 주시기 위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 예수님이 죽어서라 한다는 것도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항상 다시 듣는 제자들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저녁 식사, 제자들이 물었어요. 어디에서 먹물 식사를 준비할까요? 성 안에 들어가서 한 사람에게 부탁하여라. 예수님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집으로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집으로 갔어요.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자 12명의 제자들이 다시 저녁 식사를 먹었어요. 내게 너를 곁에 없어도 서로 사랑하였다. 알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빵은 내 몸과 같다. 이 빵이 서로 녹으면 내 몸도 너희 위해 찢어질 것이다. 제자들은 왜 이런 말을 하실까? 공전 떼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빵이 먹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싶었어요. 꼭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 같았어요. 이 잔을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피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다른 길로 가던 너를 위해 다 쏟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듣지 않아 죽게 된 너의 대신해서 다른 곳 죽게 될 거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포도주를 받아서 다 마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오래 같이 있었답니다.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원하지 않았답니다. 너희들 앞에 먹을 맛이 때마다 너희 비를 부러지고 피 흘린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잊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놀라운 노래 소리가 들렸어요. 그분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다윗이 만든 찬양을 부르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 찬양은 시간은 정말 특별한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출병하시기 때문이죠. 또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라. 빌립의 총사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더 크게 씹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만 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구 때렸어요. 가시방이 만들어 머리에 슬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이는 모습을 보고 성급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사랑하는 착한 일을 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았었어요. 저리 해치는 이 사람들을 용서해주세요. 저희들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지 잘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려던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분을 사랑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더구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말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햇님이 비실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은 밤처럼 깜깜해졌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지만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나 우리를 사랑하는 주 같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갈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것보다 어떻게 더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좋았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